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그랜저 HG 2.4 GDI 엔진입니다. 연식은 2016년식이고, 자, 엔진 체크홀이 떠가지고, 자, 컴퓨터 스캐너로 이렇게 봤을 경우, 고장 코드가 P001, 000 흑기, 캠 2치회로 이상 B1 이렇게 뜨죠. 요거가 지금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. 요거 수리하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는 아까 스캐너로 진단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. 그게 요겁니다. 자, 요게. 여기 센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CCVT 센서인데 요게 캔각 센서라기도 합니다. 캔각 센서. 요게 나가서 요 센서만 안 나와서 이렇게 통째로 가라요. 통째로. 아, 통째로 나오는 거. 요거 작업하기 위해서 엔진 밈이 지금 다 뗐어요. 엔진 밈이를.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밈이 뛰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. 자, 요거 10mm 볼트 4개 풀고 제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. 으이차. 자,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요런 게 지금 카본이에요. 카본. 카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 여기 아, 요 CVT 축 돌아가는데 요게 지금 캔각 센서가 여기 맞닿아서 요게 여기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왜 고장이 났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가 틀려요. 높이가 밑에 쪽이 완전 다 닳아서 접촉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고장 체크볼을 띄운 거예요. 자, 신품 보시면 신품은 자 일정의 높이가 똑같죠. 자, 고품은 보시면 한쪽만 닳아서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카본이 새까맣게 이렇게 껴있죠. 카본이 이렇게 보시면. 자, 그래서 이게 아세이로 같이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싹 닦아서 깨끗하게 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신품 아세르에서 장착했습니다. 이제 엔진 밈이 장착하면 작업은 끝납니다. 장착하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엔진 밈이 안쪽 거하고 위에 거 브라켓하고 부동의 보조등하고 다 조립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작업은 끝났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런 증상 나타나시면 요쪽을 잘 점검하시면 될 겁니다. 단골로 가시는 카센터 가서 잘 봐달라 하시면 정비시설이 잘 알아서 잘 수리해 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캔각 센서 ECVVT 센서 교환하고 시동 걸어봤습니다. 이럴 때 엔진 여기 계기판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떠요. 하지만 이렇게 스캐너를 보시면 그대로 고장 코드 P001000 흑기 캠 위치 회로 이상 다시 B1 이렇게 뜹니다. 요거 이제 소거해 주셔야 돼요. 소거 엔진 온 오프 엔진 시동 온 엔진 오프 엔터 누르면 이제 소거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고장 코드까지 기억 속으로 한 상태입니다. 이제 차주분께 이상 없이 차는 인도하고 안전하게 차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수리 완료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